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바차타를 배워보려고 해요.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4월로 되어 있고요. 메인 안무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 안무가 별도로 32카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태그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태그 1이 4카운트, 태그 2는 8카운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 설명드릴게요. 자, 인트로 첫 번째 섹션. 내려 오른발,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터치 펌핑. 여기서 터치 하실 때는 이 터치를 하셔도 되지만 그대로 자연스럽게 터치하면서 펌핑 들어가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왼발도 그대로 내려놓고 사이드 스텝, 터치 펌핑. 오른발, 오른쪽으로 베이지. 스텝 투게더, 스텝 터치 펌핑. 두 번째 세션도 같습니다. 왼발부터 시작. 스텝 터치 펌핑, 스텝 터치 펌핑. 베이지, 스텝 투게더, 스텝 터치 펌핑. 세 번째 세션. 좌우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백 터치, 터치 펌핑. 그대로 왼발, 백스텝, 오른발, 터치 펌핑.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스텝, 투게더, 스텝, 터치 펌핑. 마지막 세션, 뒤부터 시작해요. 백스텝, 터치 펌핑, 포워드 스텝, 터치 펌핑, 백스텝, 투게더, 백스텝, 투게더, 백스텝, 터치 펌핑. 자, 1번부터 마지막 세션까지 인트로 연결해 볼게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메인 안무 32카운트 중에 섹션 1 먼저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바이 스텝 터치 펌핑,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펌핑, 왼쪽으로 롤링 바이턴,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왼발 포워드, 왼쪽 어깨로 2분의 1 턴에서 오른발 백스텝, 왼쪽 어깨로 4분의 1 턴, 왼발 사이드 스텝, 그대로 오른발 아웃포인 하면서 터치 펌핑 들어가세요. 자,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왼발 크로스 들어가십니다. 크로스, 백사이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사이드 스텝, 왼발 크로스. 그대로 오른발 사이드 스텝에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방향 틀면서 왼발을 모아서 터치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발 아웃 포인 인 터치. 섹션 1, 2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세 번째 섹션. 왼발 아킨 채로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리커버. 왼발 백 스텝, 오른발 리커버. 그대로 패들 8분의 1턴을 하시면서 힙 롤링이 같이 들어가요. 그대로 왼발을 앞에 놓고 힙 롤링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8분의 1턴에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세 번째 세션 카운트 해볼게요. 락킹 채요. 1, 2, 3, 4, 5, 6, 7, 8. 라스트 세션. 왼발 포워드 크로스. 오른발 아웃포인. 아웃포인은 오른발 백스텝. 왼발 아웃포인. 왼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오른발 사이드.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왼발 백스텝 그대로 오른발 자연스럽게 터치 펌핑. 자, 마지막 섹션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보나무 섹션 1, 2, 3, 4 연결해서 카운트 가봐요. 1, 2, 3, 4, 5, 6, 7, 8. 자, 태그 1. 태그 1은 4 카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디 롤 1 들어가시는데 바디 롤 하시기 전에 오른발을 약간 사선에다 토 터칭 하시고 그대로 상체 위부터 아래로 바디 롤을 두 번 하시면 돼요. 네. 1, 2, 3, 4. 자,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른발부터 1, 2, 3, 4. 자, 태그 2는 8 카운트로 되어 있죠. 오른발부터 V 스텝하고 바디 롤링 두 번. 오른발 out, out, in, in. 오른발 사선에 투 터칭 하시고 바디 롤 두 번. 자, 옆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른발부터 V 스텝 1, 2, 3, 4, 5, 6, 7,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